아시아 전역에서 인기가 높은 아이돌 그룹 가스븐의 콘서트입니다. 실제 공연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것 같지만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3차원 입체 영상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최초 홀로그램 전용관에서는 2PM, 원더걸스 등의 K-POP 콘서트는 물론 뮤지컬과 교육 콘텐츠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작품 속에서 직접 뛰놀고 만지면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걸어가니까 정말 발에서 빛이 나오고 정말 신기했어요. 최근 게임 등을 통해 대중화되고 있는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은 성인들에게도 인기입니다. 제가 이 VR 장비를 착용하고 직접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암 작가의 작품과 구글의 기술이 접목된 작품에 관람객이 직접 이미지를 그려 넣으면 나만의 새로운 작품이 태어납니다.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시민들은 미디어 아트가 뭔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제일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첨단 과학기술과 빛이 어우러진 미디어 아트를 직접 체험하면서 흐름을 알 수 있는 광주문화재단 미디어 아트 플랫폼은 월요일을 제외한 연중 개방됩니다. KBC 임소영입니다.